안녕하세요. 무술련 첫 손님을 모셨습니다. 고대 카페. 2017년에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한 해를 보내셨는데 드라마 도전, 영화 도전하실 거라는데 올해 얼마 전에 사망하신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지승현입니다. 부산에 지금도 가족이 살고 있나요? 네, 부산에 있습니다. 지금 딸 둘 있습니다. 딸 둘이. 네. 여기 부산에 가실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네. 바로 외출하시고 좋은 아빠로. 어떻게 하세요? 네. 그 딸들을 데리고 어디를 주로 다니시나요? 아, 그냥 동네 산책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올해 7살, 3살 됐는데 앞에 동산 같은데 산책하고 커피숍 가서 그냥 둘이 셋이 앉아서 얘기하고 그냥. 그럼 얼마나 자주 내려가세요, 부산에? 2-3주에 한 번은 바빠도 며칠씩이라도 제가 쪼개서 내려가려고. 오늘도 인터뷰 끝나면 바로 부산에 가서 아이들과 놀 계획입니다. 네. 경상도 쪽에서 학교를 나오셨던데 네. 그 가족이 부산에 사는 이유는? 이제 저 신혼집을 원래 서울에 이제 네. 찾았었는데 와이프도 아기 낳고 일 그만두면서 네. 처갓댁이 부산이세요. 아. 그래서 그쪽에 내려가서 살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생겨서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친정집 가까운 데 가서 네. 아이들도 돌보고 네. 좀 외로움도 좀 덜고 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그 지승현 배우 연기하시는 거 보면 액션이 유난히 많잖아요. 근데 네. 이제 언뜻 봐서는 그 유단자인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처음에 연기를 시작할 때 네. 제가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 특기가 있어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태권도랑 복싱이랑 골프랑 막 배웠었어요. 다 연습도 많이 했었는데 우연히 어떤 드라마에 캐스팅이 돼서 처음에 액션스쿨 출신의 지금도 무술감독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감독님하고 3개월 동안 정말 힘든 트레이닝을 했었거든요. 복싱하고 다르게 이렇게 합을 맞춰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쵸. 어떤 주먹도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선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뭐 이렇게 기본 동작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3개월 동안 정말 검술도 마찬가지고 피나게 배우고 승마도 배우고 근데 이제 작품을 위해서 배운 거다 보니까 그냥 가르쳐 주셨어요. 대신 낙오자가 너무 많았어요. 30명 중에 한 중국에는 반 정도가 낙오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단역으로 처음에 출연할 때도 혹시 요 액션 할 수 있는 사람 저요. 해서 아. 이제 그렇게 해서 출연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회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작품 들어갈 때마다 사실 액션 스쿨 가거든요. 그 작품에 정해진 무술 감독님이 있으세요. 검객이란 영화를 찍을 때는 한 두 달 정도 검술이란 거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같이 가서 연습을 했었고. 그 드라마 히트로 처음 나오셨다고 네네.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액션으로? 아니요. 그때는 제 대사가 네. 그 마동석 선배님이 그 경찰 주인공 중에 한 분이셨어요. 네. 그 같이 나오는 그냥 경찰 역할이어서 남영사님이었나? 김영사님이었나? 부르는 딱 한마디였어요. 김영사님 20부작의 19회 한 씬. 대사 나가도 화장실에서 연습을 100번 했대는 등 정말 1000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남영사님 부르는 거를 두 번 부르는 거였거든요. 뭐 남영사님 이거였는데 현장에서는 한 번만 불러.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번이 저한테 엄청 소중한 대사니까. 요거 이제 홍보팀의 전략. 원제는 퍼즐이었거든요. 아마 근데 그냥 퍼즐로, 네, 퍼즐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도준이라는 인물은 그 억울한 어떤 일을 당하고 또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억울한 느낌과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 뭐 이런 걸 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SBS 컬투쇼인데 딱 작년 이맘때거든요. 이게 3월에 저희가 보통 사람이라는 영화 개봉해가지고 소현재 선배님, 장혁 선배님하고 같이 홍보 활동하러 신입 평사 역할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반전으로 사실은 안기부에서 심오노은 형사였던 네,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네, 소현재 선배님 너무 좋으시고요. 정말 잘 챙겨주셨고 지금도 꾸준히 뭐 연락 드리고 뵙고 하고 있고 요거 이후에 이제 검객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검객의 주인공이 장혁 선배였어요.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같이 재밌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촬영을 하고 시로 내려갔는데 저희 회사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네. 이제 곧 방송을 하니 네. 홍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기 계시는 저희 홍보팀장님이 나쁜 악마 뿔을 단 녀석들을 해달라고 하셔갖고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첫 회 결혼하는 장면인데요. 참 힘들게 찍었거든요. 결혼식 신이 되게 길거든요. 네. 등장인물도 많고 그러니까 아침 뭐 6시까지 찍었던 것 같은데 첫 회다 보니까 굉장히 다들 잘해보자, 잘 만들어보자 하고 열심히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이동건 씨하고 조윤희 씨하고 결혼할 줄 몰랐죠. 저는 이제 홍기표라는 이 친구를 이해를 해야 연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할까 이런 연구를 되게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란 영화의 장면인데 제가 저는 이 장면이 기억이 안 나네. 네, 첫 부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첫 사건에 야 따라와 해서 가는 첫 장면인데 이제 부산에서 촬영했었고 그때 소윤 선배님하고 저는 전날 치킨을 먹어서 얼굴이 부어있는 그래서 저희 메이킹 필름 만들 때도 저 이렇게 하잖아요. 얘기할 때 이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나고 네, 되게 재밌었던 첫 등장 바로 씬이어서요. 인상 깊게 찍었었습니다. 나쁜 녀석들을 많은 분들이 좀 되게 많이 보셨더라고요. 되게 많이 봐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되게 감독님이 영화처럼 이렇게 공들여서 찍으셔가지고 현장에서 모든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열심히 찍었고 액션도 현장에서 좀 많이 만들어지는 부분 현장에서 고쳐서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힘들긴 했었지만 굉장히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나쁜 녀석들도 아직 방송 중이니까 많이 봐주십시오. 네. 조윤희 씨가 그 볼륨을 높여라는 라디오를 진행하셨어요. 그때 이제 저는 태양의 후예 끝나고 KBS 쪽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참여를 했었죠. 오이식 배우하고 같이 이제 한 코너를 진행했었었는데 10개월 정도 하셨다면서요? 네, 한 10개월 정도 했고 처음에는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 이게 또 매력 있는 매체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요거를 먼저 시작을 하고 라디오를 하다가 월계수에 같이 캐스팅되는 그런 우연히 그 나쁜 녀석들에서 하다가 쉬고 있을 때 사실 찍은 장면인데 이러고 점심시간이었어요. 네.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어가지고 식사시간에 계단에 앉아서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그 일반 사람이 볼까봐? 네네. 사실 피를 묻히고 좀 가기도 했는데 식당 주인분들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빨리 병원부터 가셔야 되지 않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매니저분한테 저는 김밥 하나만 사주세요 해가지고 드라마 끝나시고 요즘에 좀 한가하신가요? 아니면 다른 작품 찍고 계신가요? 연말에도 쉬지 않고 촬영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전 나오지 않았지만 사바라는 작품 지금 계속 촬영 중에 있고요. 이웃사촌이라는 작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올해 영화 4편이라고 하셨는데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 이응복 감독님하고 김은숙 작가님이 네. 하시는 거 이제 제가 출연을 하게 됐는데 네. 일부는 제가 촬영을 했는데 차후에는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아서 그거에 이제 언제쯤 촬영을 할지 그 스케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더니 악역으로만 봤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 같고요. 네. 얼굴도 하얗세요. 네. 올해 이제 작품이 너무 많은데 네. 남다른 각오라든지 올해를 맞는,를 준비하는 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올해 영화로 일단 많이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인사드리는 게 퍼즐이라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첫 주연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기도 하고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재밌게 봐주실 거라고 아마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2월 달에 그 퍼즐이 네. 복병처럼 나타나서 박스오피스 1위를 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승현입니다. 네, 이렇게 저 불러주시고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8년 첫 작품으로 영화 퍼즐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2월에 개봉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계획하신 일 잘 이루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고교대 레드카펫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